네, 12월 12일 이번 주 첫 거래 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아 투자 통해서 오늘 남은 5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FOMC가 이제 며칠 뒤면 열리는데 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역시나 경계 심리가 짙은 것 같습니다. 이제 CPI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 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생각보다 P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혹시나 CPI도 예상치를 상회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개인은 오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월가에서 더 이상 이제 예상치를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맞추지도 못하는 거를 왜 자꾸 예상치를 얘기해가지고 아니 엄밀히 따져 보면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게요. 실제로 이제 PPI 지수가 이제 지난 10월 달께 8.1% 상승률을 기록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11월 달이 7.4%를 기록했으니까 0.7%포인트나 빠진 거거든요. 네. 상승률이 많이 둔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가 7.2였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긴장감이 올라간다.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이제 개장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증시 하락한 거 이제 금방 만회가 될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물가 상승률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CPI 지표는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7.4%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지난달에 이제 10월달 CPI 발표되자마자 이번 달 7.4% 될 거다라고 미리 예언을 했잖아요. 네. 지금 딱 시장 컨센서스가 7.4%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또 이거보다 또 약간 0.1%포인트라도 높게 나오면 그쵸. 이걸 또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중요한 팩트는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의 추이 자체가 분명히 이제 둔화되고 있다. 우리가 예전에 왜 그 수학 시간에 학창 시절에 곡선에 이제 기울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곡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는 이제 속도가 완만하게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물가는 분명히 좀 둔화되고 있고 연준은 12월 FOMC에서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아주 높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면 FOMC 회의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불확실성이지만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 불확실성의 해소로 시장이 이제 인식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연말 산타랠리에 이제 좀 마지막 이제 시동을 걸 수 있는 이벤트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현이 조금 거칠긴 합니다만 좀 찌글찌글하게 네.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아주 좁은 박스권 안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제 연출이 좀 될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 보니까 또 게임주들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중국의 모멘텀을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FOMC가 끝나고 나면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인 순매수 전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충분히 한번 가져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원포인트 전략 한 줄평으로 남겨주실까요? 네, 조금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앞으로 네. 이제 2, 3일 동안 FOMC 회의 결과 발표까지 이제 한 이틀 정도 더 남아 있잖아요. 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는 오늘 오후장 한 줄 전략을 모든 건 중국으로 통한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좀 해드려보도록 중국이네요.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지난주에 우리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종목도 이제 급등을 했었고 컨텐츠 종목들도 사실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게 뭐 이번 주에 아바타2가 개봉을 한다라는 그 모멘텀도 있지만 중국 OTT에 또 우리나라 드라마 스르생이 뭐 이제 방영을 한다 그러고 맞아요. 그 이영애 배우가 이제 주연을 한 구경이가 또 판권 계약을 했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나오고 이러다 네. 보니까 아 중국이 이제 한한령이 해제가 되나 보다. 그러면 이제 컨텐츠뿐만 아니라 게임도 이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어요. 판호 발급이 이제 좀 늘어나겠구나. 그러면 중국 쪽에서 이제 게임 퍼블리싱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 게임주들한테도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펄어비스를 포함해가지고 위메이드 그룹주들도 악재를 딛고 아주 강하게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중국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컨텐츠라든지 게임,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기계장치 관련된 업종들. 이런 업종들 쪽으로 지금 제한된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 발표 표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섹터에 여러분들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FOMC를 앞두고 단기적으로 한 이틀 정도는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에만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역시 모든 건 중국으로 통한다라는 한마디를 남겨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 원샷 원킬 종목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원샷 원킬 종목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편입해주셨던 종목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CJ, CGV. 뭐 불과 편입한 지 며칠 되지 않았어요. 12월 8일에 편입을 했는데 벌써 수익이 한 10% 넘게 났거든요. 네. 더 가져가 볼까요? 이 무거운 종목이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1조 가까이 되고 있어요. 네. 무겁다라는 게 뭐 시총이 커서 무겁다라기보다는 거의 시장에서 철저하게 거의 2년, 3년 동안에 이제 소외됐었던 종목인데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 바람을 타고 그리고 이제 아바타2의 바람을 타고 보시는 것처럼 11월 이후부터 주가가 아주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어요. 제가 12월 8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 CJ, CGV라는 종목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건 이거예요. 한 끗 차이로 CJ, CGV와 CJ, ENM. 둘 중에 이제 CJ, ENM이 훨씬 더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제가 목표가를 CJ, CGV 23,00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아주 탄력적으로 지금 잘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이제 고점 대비해서 무려 11%나 지금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웬만한 중소형 컨텐츠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지금 잘 움직이고 있고 방금 제가 비교를 해드렸던 CJ, ENM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12% 급등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8%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불과 이제 이틀 만에 20%가 훌쩍 넘는 이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콘텐츠 종목들에 대한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좀 분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또 콘텐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보시면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이틀 동안에 거의 20% 가까운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조차도 지금 IT 업종의 이제 비중을 줄이고 특히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의 이제 비중을 좀 줄이면서 콘텐츠라든지 게임 이런 조금 이제 말랑말랑한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이제 좀 들어가고 있다. 아무래도 이건 업종별 이제 키 맞추기 흐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쪽은 이제 조금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다른 쪽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중국의 모멘텀이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 내일 모레면 이제 아바타2가 이제 개봉을 하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제 관객 점유율부터 해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에 관객이 뭐 몇백만 명이 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또 다른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될 거거든요. 저는 오늘 콘텐츠 종목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만한 흐름이 위즈윅 스튜디오라든지 덱스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스택 같은 이런 VFX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아마도 아바타2 개봉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털고 가자 약간 이제 이런 이제 수급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차익 실현 물량들을 어느 정도 좀 소화하고 나면 이런 종목들이 2차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VFX 관련된 종목들 오늘 뭐 빠지고 있는 은봉을 이용해서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CJ, CGV의 리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리뷰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8일에 편입했던 휴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매수가가 수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최근 한 6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한 13만 원대를 뚫었는데 맞습니다. 언제까지 가져가볼까요? 네. 오늘 목표가를 뚫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매수가가 이제 뒤에 0이 하나 더 붙어야 네. 되겠네요. 11만 이제 6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오늘 목표가 이제 13만 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네. 15% 정도 이제 수익이 나고 있어요. 휴젤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리뷰를 해드리면서 맞아요. 이게 이제 추세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야말로 이제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인 거거든요. 보톡스 사실 이제 중국 사람들도 야외 활동 이제 많이 시작하면은 피부 미용에 이제 관심을 또 많이 가질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 휴젤이라는 기업이 3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유를 보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코로나19 규제로 인해서 재고가 많이 쌓여 있던 게 이제 그게 풀려가지고 실적에 반영된 것 때문에 3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거 말씀드렸거든요. 이거야말로 사실 화장품 종목들이야 말 그대로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고 실적하고는 제가 크게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휴젤 같은 이런 종목들 또 피부 미용이라든지 의료기기와 관련된 종목들은 실제로 선적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3분기, 4분기까지도 실적 기대감이 충분히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리오프닝과 관련된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뭐 루트로닉이라든지
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실제로 중국향 이제 수출 물량이 이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주를 단기 테마로 보실 게 아니라 이제 내년까지도 계속 좀 이어질 거잖아요. 우리도 이 리오프닝 한다 그런 게 벌써 이제 한 1년 몇 개월이 걸렸단 맞아요. 말이에요. 중국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마스크 벗고 여차저차 하는 과정까지 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들, 피부 미용과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원샷 원킬 종목으로 또 제약 바이오 종목, 의약품 관련된 종목도 하나 준비해왔기 때문에 네. 휴젤의 후속주로 잠시 후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휴젤 목표가를 달성했는데요. 수익 축하드리고 그러면 바로 원샷 원킬 종목 공개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중국향 수혜주 오늘 원포인트 전략으로 세워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휴젤의 후속주인가요? 네, 맞습니다. 둘 다 이제 중국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약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1,800원 현재가로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뒤에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뒤에 무슨 약품 붙어 있는 종목들이 급등을 맞아요. 하고 있어요. 막 일항약품, 국제약품 뭐 이런 약품 붙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를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약품은 일반 의약품 또는 이제 전문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말 그대로 이게 제약 기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이제 제약 기업이라고 이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고 이제 우리가 통칭을 해서 부르는 게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좀 부르는데 국제약품 뭐 일항약품 이런 무슨 약품 붙어 있는 종목들은 말 그대로 이제 제약 기업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리오프닝을 이제 시행을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국민들도 지금 대혼란을 겪고 있어요. 갑자기 사람들을 다 움직이지 못하게 가둬놓고 있다가 다 나오라고 하니까 불안하거든요. 우리도 처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마스크를 안 써도 될까? 백신도 안 맞았는데 야외 활동을 해도 될까? 이런 이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나 아마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 생산한 백신만 접종을 받다 보니까 중국 국민들의 백신 접종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와서 미국 화이자가 뭐 개발한 백신을 도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야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을 이제 분명히 또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사재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의약품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아마 주말 동안에 조금 이슈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사실상 이제 확진자 숫자 통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신뢰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중국에서 이제 발표하는 확진자 숫자 자체를 신뢰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어찌 보면 이제 리오프닝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확진이냐 아니냐의 의미가 이제 별로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맞아. 원래는 막 자가진단하고 PCR 검사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검사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질적인 확진자 숫자는 지금 보고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냥 감기인 것처럼 감기약 먹고 타이레놀 먹고 이러면서 이제 버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약품의 이제 품귀 현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이 또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있어요. 유럽 전역에 지금 또 항생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은 리오프닝 한 지도 오래됐는데 왜 이제 와서 항생제가 이제 품귀 현상을 이제 빚고 있는가? 요것도 이제 이유를 좀 따져보니까 코로나19 같은 이런 이제 전염병, 특히 또 겨울이 되니까 독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막 유행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난 때문에 유럽은 이 전력난, 에너지난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가지고 또 의약품이 부족하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이제 두 가지 재료에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오늘 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 대량 거래가 이제 좀 분출이 되면서 아주 좀 지루하게 두 달 가까이 이제 박스권을 움직였던 요 자리를 강력하게 지금 돌파를 하고 있어서 상승 추세가 한 2, 3일 정도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에 착안을 해서 공략을 한번 해보는 종목이고요. 4,800원 현재가를 편입을 했고 목표 가격은 5,600원 정도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200원으로 가격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를 앞두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으로 국제약품 오늘 오후장에 한번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5,600원이고요. 손절가는 4,2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종목도 이제 중국향 수혜주인데 어떤 모멘텀을 안고 있을까요? 제가 사실 컨텐츠 종목은 지난 2주 동안에 아바타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뭐 거의 웬만한 종목들 다 소개해드렸어요. 네. 스튜디오들 CJENM만 빼고 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스튜디오 드래곤을 필두로 해가지고 페넨터, 뭐 키스트, 사마
한화 네트워크 등등등 많은 기업들이 지금 급등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순환매의 주인공이 누구이냐를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아까 제가 시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때 힌트를 드렸던 것처럼 컨텐츠도 이제 한화령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되는 거라면 게임 업종도 이제 한화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이제 비즈니스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게임 회사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8,530원 현재가로 M게임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차트의 위치도 보시면 지금 게임주들이 원체 좀 지지부진했어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이런 이제 코스닥 시장을 이제 대표하는 이런 게임주들. 보시면 주가가 완전히 바닥에 드러누워 있잖아요.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되게 이제 바닥권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M게임은 지난 10월 말부터 보시는 것처럼 중국항 모멘텀 덕분에 주가가 꾸준하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어요. 10월 말에 6천원 자리를 딱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차트 이제 정배열 추세를 만들고 지금은 아주 강력한 지금 상승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왜 M게임은 다른 게임주들하고 달리 이렇게 이제 견조한 상승 트렌드가 만들어져 있느냐. 모바일이나 PC 온라인 게임, 웹보드 게임을 이제 주로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열혈강호라는 이제 게임 IP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열혈강호가 중국에서 이제 퍼블리싱을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중국향 게임 수혜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열혈강호 온라인의 이제 이용자 수가 이제 급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월별 최고 매출을 한번 경신을 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추절부터 해가지고 뭐 국경절, 그 다음에 광군제까지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많았잖아요. 그 이벤트에 맞춰가지고 열혈강호도 같은 이제 동반 이벤트를 이제 진행을 좀 하다 보니까 유저 이제 숫자가 순 유입되는 게 상당히 좀 빠르게 늘어났다. 그게 저는 이제 주가의 상승에 이제 가장 좀 결정적인 모멘텀이 이제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중국 내 이용자 숫자가 이제 급증한 것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살아나고 그게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회사가 중국에 이제 퍼블리싱하는 유통회사하고 다시 이제 열혈강호 IP 재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최초에 이제 2019년에 계약했을 당시에는 계약금이 55억 원에 이제 불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이제 재계약을 했는데 2022년 하반기 때 이제 재계약했을 때는 계약 금액이 무려 236억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55억에 계약했던 똑같은 게임을 거의 4배 이상의 지금 계약금을 더 많이 받고 이제 연장 계약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 열혈강호 IP가 중국이 이제 게임 이용자들한테 반응이 괜찮았다라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꾸준한 매출이 이제 늘어날 걸로 이제 기대가 좀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것도 열혈강호 IP의 이제 강력한 어떤 IP의 이제 강점을 드러내고 있는 단적인 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말, 뭐 아직 4분기는 지금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3분기 말을 기준으로 이제 분기 보고서 이제 발표된 걸 보면 현금 포함해서 현금성 자산이 무려 55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 회사예요. 재무적으로도 너무 탄탄하고 실적까지 이제 잘 나오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이제 조금 회복돼서 1,600억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소형주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가볍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잘 공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 3일 전에 보시는 것처럼 천만 주 넘는 이제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주가도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이제 강하게 한번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래량을 팍 줄이면서 3일 동안에 지난 이제 장대 양봉 나왔던 이제 종가 근처에서 약간 이제 횡보를 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주 이쁘게 눌림목을 잘 만들고 5일선 이격 조정이 지금 딱 진행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차 전고점을 한번 뚫어내는 강한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했고 일자 목표 가격은 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딱 8,500원대 구간이 지난 이제 8월 달에 만들었던 직전 고점에 매물 저항대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물 소화가 좀 잘 되면 뭐 만 원까지는 순식간에 한번 간다. 손절 가격은 7,500원으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판호 발급이 기대되는 게임 업종을 한번 꼽아주셨고요. 그 안에서 M게임 여러분들 오후장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